자, 첫 번째 이슈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셀트리온이 합병을 선언했는데 이 단계별로 추진한다고요? 네,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했고요. 이제 뭐 셀트리온 그룹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합병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그룹의 주요 계열사였던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난 17일 양사 합병 승인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본격적인 합병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이제 합병을 통해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한다는 계획이고요. 2030년에 통합법인의 매출액을 12조 원으로 목표로 잡고서 이제 출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30년에 통합법인의 매출을 12조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는데, 자, 구체적인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 일정은 이제 합병 결의 이사회가 이달 17일에 있었고요. 네. 주주총회 이제 소집 통지는 다음 달 25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23일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를 거치고 합병 기일은 연말인 이제 12월 28일이 될 거고요. 신주 상장은 24년 내년 1월 12일이 될 전망입니다. 네. 이제 합병 방식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흡수 합병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주들에게 신주를 발행하게 되는 겁니다. 존속회사는 셀트리온, 소멸회사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되는 것이고요. 합병 비율을 살펴보면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통 주식 한 주당 셀트리온의 보통 주식 0.44주를 배정합니다. 예. 주당 합병가액이 셀트리온 14만 8,853원, 셀트리온 헬스케어 6만 6,874원이고요.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기준가가 셀트리온의 경우 15만 813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6만 7,251원입니다. 이 이제 금액들은 모두 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조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합병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소액 주주들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방금 전에 가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금융업계에서도 이제 합병 성공을 위해서는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의 행사 규모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파악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 6월 말 별도 기준으로 이제 셀트리온의 단기 금융 상품을 포함한 보유 현금은 5,922억 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509억 원으로 셀트리온이 이제 주식 매수에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약 1조 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향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가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이하일 경우에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소액 주주들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이제 1조 원 이상의 금액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주식 매수권 청구 행사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무리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금액이 1조 원 가량이 이제 주식 매수에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인데요,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이제 그 수준을 넘기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 방안이 있다, 이런 말이군요. 네네. 자, 그럼 합병이 되면 아무래도 지분 변화가 있을 텐데, 지배구조도 좀 변합니까? 네, 합병 이후에는 아무래도 지배구조에 대한 변화도 예상되는데요. 네. 지금보다 좀 더 단순화된 구조로 변경될 예상입니다. 이제 셀트리온 그룹은 서정진 회장이 지분의 98%를 가진 지주사 셀트리온 홀딩스가 3사를 지배하는 구조인데요. 이제 합병 이후에는 셀트리온 홀딩스가 합병법인의 지분 21.5%를 가지고 합병법인이 셀트리온 제약 지분의 54.8%를 보유하는 구조가 되는데요. 네. 이제 셀트리온 홀딩스부터 위에서 내려오는 셀트리온 홀딩스, 합병법인, 셀트리온 제약 순서로 지배구조가 단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단순화, 복잡한 걸 떠나서 이제 단순화를 시키는 게 목적인 것 같은데, 네네. 자, 셀트리온 그룹이 이렇게 합병을 결정한 건 아무래도 뭐 합병을 하면 좀 더 기대하는 효과가 있어서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 구조가 단순화되고 이제 지분 구조도 단순화되는데요. 네. 먼저 이제 거래 구조 단순화를 살펴보면 투명성 제고에도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이제 합병 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셀트리온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이제 특수 관계자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 제품을 사들이고 이제 엔드마켓으로 판매가 되는 구조였는데요. 이제 이런 구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일감 몰아주기 아니냐 하면서 매출을 부풀리고 있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의혹도 뭐 제기하고 뭐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합병 이후에는 제품 생산이 이제 중간 단계 거치는 것 없이 바로 이제 엔드마켓으로 가기 때문에 투명성이 높아지고 투자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 이제 거래 구조가 이렇게 단순화되면서 원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판매 활동이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으로부터 매입하는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이제 판매 수익이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이만큼 이제 판매 지역을 넓히고 현재 미국과 유럽 등에서 판매 중인데 뭐 다른 글로벌 국가까지 넓히면서 시장 점유율, 글로벌 점유율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끝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규모 투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합된 자원을 자체 신약 개발, M&A, 기술 도입, 이제 라이선스 인이라고 하죠. 등 집중 투자에서 규모 있는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투명성과 투자 신뢰가 높아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규모 투자도 집행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합병 이후의 시총, 뭐 예상 매출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이제 증권가에서는 합병 이후의 시가총액이 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 대장주가 되겠네요. 네, 거의 대장주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현재 양사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셀트리온이 한 21조, 네.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1조 뭐 이런 게서 합이 한 33조 원 가량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이것보다 25% 이상 높게 시가총액이 잡히는 걸로써 이제 서경진 회장의 바람대로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합병 법인이 출범하는 내년 예상 매출액이 3조 5천억 원 가량으로요. 현재 국내 1위 바이오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올해 예상 매출액이 3조 5천억 원이거든요. 올해 매출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조 원의 매출을 예상 중인데 이제 셀트리온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뒤를 바짝 뒤쫓게 되는 겁니다. 물론 치중치니까 이제 또 변화가 생길 수 있고요. 어쨌든 이런 기대를 바탕으로 증권가에서는 이번 합병 이후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기존의 셀트리온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재고를 떠안으면서 매출과 이익이 일시적으로는 뭐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이제 이 밖에도 이제 셀트리온은 개발부터 생산, 판매까지 일원화의 이제 원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주력 사업인 바이오 시밀러 외에 신약 개발에도 박차를 갈 계획입니다. 네. 이제 지속적으로 제품군을 확대해서 2030년 아까 이제 매출 12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때 이제 전체 매출의 40%가 신약에서 나머지 60%가 바이오 시밀러에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생산, 개발 그리고 판매를 일원화하면서 상당한 기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이전까지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3사가 합병하는 걸로 되어 있다가 이번 발표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빠졌어요? 네, 빠졌습니다. 이제 뭐 그 이유에 대해서 뭐 각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네. 이제 말씀드려 주신 것처럼 셀트리온 그룹은 기존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등 3개 관계사를 합병할 계획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합병이 이루어지고 셀트리온 제약은 빠지게 됐습니다. 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게 좋지 않나요? 네, 이게 할 때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이제 네. 서정진 회장이 이제 밝힌 이유에 따르면은 3개사가 동시에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절차상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다음에 주주 간의 이제 이해관계도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계별 합병을 추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1차 합병,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합병한 이후에 6개월 뒤에 셀트리온 제약까지 합병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합병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그렇게 좀 복잡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바이오 제품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네.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에는 기존 케미칼 제품류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약간 성격이 다른가요? 네, 약간 네. 이제 바이오 의약품과 일반 화학 약품 이렇게 좀 색깔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어서 사업 영역에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합병을 단계적으로 단계적 절차를 밟는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합병이 뭐 승계 작업을 위한 서 회장의 개인적인 목적이 있다. 뭐 이런 네. 지적도 있습니다. 네, 워낙에 이제 셀트리온이 관심을 많이 받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세 승계와 관련된 소문입니다. 서 회장의 장남인 서진석 씨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고요. 차남 서준석 씨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논란들이 계속되니까 서 회장이 직접 발표했는데 합병은 주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합병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입장을 발표했군요. 네, 라고 이렇게 네. 승계 작업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이제 서 회장의 두 아들 모두 회사 관련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뭐 승계와 무관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긴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셀트리온 3사 합병 이후에 이 셀트리온 홀딩스에 대한 합병 가능성도 일고 있다고요? 네. 무슨 말인가요? 이제 서정진 회장이 직접 또 2차 뭐 다시 한번 간담회식으로 열어서 이제 공개 말씀해 네. 주신 건데요. 이제 셀트리온 그룹 투자자 대상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었는데 그래서 합병 이후에 필요하다면 셀트리온 홀딩스 상장도 검토하겠다고 이제 언급했습니다. 셀트리온 홀딩스는 서 회장이 지난해 말 기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
17%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인데요. 현재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을 각각 뭐 20.5%, 20.05%, 24.29% 보유하고 있어서 합병 이후에는 합병법인의 지분이 21.47%로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서정진 회장은 잉여 자금이 생긴다면은 지분을 더 확대할 것이고 홀딩스 등이 주식을 파는 등 매매 차익을 노리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히면서 이제 합병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뭐 합병에 대한 기대감 높으면서 지금 상장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 접해봤는데요.